안녕하세요. 성실신고학인 세무 5분 특강 신현진 샘사입니다. 오늘은 11강 학원업 사업자의 성실신고 관리 포인트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학원업은 다른 업종과 업종 특성상 좀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주로 비사업자를 상대하기 때문에 현금 거래가 많고 그에 따라 수익 금액이 누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현금영수증 고발이 잦은데요. 그 현금영수증 고발에 대비하기 위해서 며칠증빙 발행에 주의해야 합니다. 학원업 성실신고 제도는 뭘까요? 수익 금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상인 학원업 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장부 기장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세무사에게 확인받은 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고소득 학원 사업자, 너희는 우리가 유심히 보고 있는 고소득자니까 좀더 꼼꼼하고 성실하게 신고해. 그리고 확인한 세무사도 같이 책임을 져. 이런 제도입니다. 무섭죠? 학원업 사업자 성실신고 확인 대상 판단 기준 금액은 얼마일까요? 학원업은 3업종 교육 및 서비스업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당해 연도 수익 금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 확인 대상이 되는데요. 보시면 다른 업종에 비해서 상당히 낮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급격히 증가하는 고소득 학원업 사업자라면 평소에 꼼꼼한 장부 관리를 통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게 중요합니다. 학원업 성실신고 확인 매출 관리 포인트는 뭘까요? 학원업은 현금 매출이 누락하지 않고 신고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현금을 받고 현금 영수증 발급을 누락해서 실무에서는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학부모나 경쟁 학원에 고발이 종종 있습니다. 가족이나 직원 명의 차명 계좌를 이용한 매출 누락도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세무서도 주시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현금영수증 학원업은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업종이라서 그에 따른 고발이 큰 문제인데요. 세무서에서는 일단 고발이 들어오면 현장 방문을 하니까 평소에 건당 10만 원 이상이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학원업의 성실신고 확인 비용 관리 포인트는 학원업은 인건비 비중이 크기에 인건비 관리에 주의해야 합니다.